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밖으로 여개 보여서 또 나왔지요. 이렇게 활짝 폈네, 정말. 이것도 달마기 선인장하고 같아서 살짝 피고 지는 줄 알고 신경 안 썼더니 이렇게 활짝 폈어요. 어제는 옆구리에 있던 거 치고 이렇게 클 수가 있나? 꽃이, 선인장 꽃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. 용과 드래곤풀 꽃 너무 멋져요. 이게 어떻게 이렇게 꽃이 피었는지. 아침에 눈 뜨고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여기에 그렇게 딱 걸려가지고,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, 하루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. あ무튼 아시안들 집에는 이 용과가 필수인데, 그동안은 이만큼 올라가기 바빴고 겨우 지지대만 해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긁어내고 또 오래 긁어내고 2회 긁어내렸더니 이만큼 했는데, 이제 요것만 유지하게 항상 굵게 이렇게 건강하게 꽃 피고 열매 몇 개, 그렇게 해야지. 우리 아라가 오늘 아침에도 너무 맛있게 먹고 갔는데, 아이고, 너무 반갑다. 그만 자라라. 징그럽다. 이게 비도 비가 오니까는 들깨도 자라고, 요것도 공작 선인장, 요것도 공작 선인장 화분으로 다 이렇게 던져놔도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. 아우, 너무 징그럽게 잘 자라서. 이렇게. 들깨도 잘 자라고. 여기도 어디 하나 있었는데. 이건 아직 안 폈네. 그래서 19개인가? 20개 같은데? 20개. 세상에. 오늘 아침부터 폈었구나. 이렇게 진거 보니까. 들깻잎. 이렇게, 아이고, 딸기는 뱀딸기처럼 막 열렸다 졌다. 열렸다 졌다. 이렇게 나온 김에 한 바퀴 돌면은, 그동안 또 쉬었다가 휴면기가 또 끝나고 꽃을 피워요. 이렇게 꽃이 한 송이 한 송이 꽃을 피워요.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면은 또 꽃을 피우고 이렇게. 주인이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. 오, 여기도 꽃 피고. 불가사리. 꽃을 피우고 이렇게. 장미꽃도 피우고 여기 파파야도 크고. 가든 한 바퀴 빙 돌아보는 오후 시간. 이것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꽃이 벌써 진게 아쉽고, 아침에 그래도 활짝 핀 꽃을 봐서 너무 좋고. 블랙베리. 봄에는 귀하더니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애들도 안 찾아. 미안하다. 아이고, 배가 불러서. 미안하다. 지금 부실해가지고 요즘에
한 며칠을 알았더니 또 요렇게 또 살맛나게 또 나오죠. 아, 내가 좋아하는 장미 저거. 너무너무 장미 저 이렇게 살구빛 예, 저기 장미는 너무 이쁜데 가까이도 안 가고 꽃 피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날씨가 꿀해서 그렇지. 차라리 이건 뭐야? 저건 뭐야? 이거는 또 별빛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네.